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의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정강 정책위원장이 내세운 개혁신당의 첫 번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MBC와 KBS,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임명 동의제를 거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개혁신당의 10대 기본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저희의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개혁신당의 당원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당원은 시도당 창당 기준인 1,000명에 근접했고 호남 지역 전체로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연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준석 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약간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정도에 불구하고 당선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의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양측 모두 이번 총선을 통해 탈당과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3지대 합종 연횡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1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전세 사기 여부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을 다치게 한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와 진술도 맞지 않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는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변호사와 재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지친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15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딸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백모 씨입니다. 지난주 광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부녀는 같은 날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막걸리의 출처를 밝힐 CCTV 증거가 진술과 맞지 않고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똑바로 안 잡아봐요. 말하고 막 나오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왜 거짓말했습니까?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허위 수사로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 폐유, 기만, 뭐 이간질 등 이 불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자연스럽게 나온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현재 백시부녀는 우선 가족과 함께 지내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을 도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재심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절차적 위법 또 실체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 개시 결정에는 일부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는 11일까지 이번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재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12년 만에 뒤집힌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그날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 등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대해 김회재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계원 예비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이자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던 김 의원도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주민들에게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공사 중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관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손된 상수도관 주위로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긴급 보수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지방도로 확장 공사 중 지하에 매립돼 있던 상수도관에 충격이 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700여 세대에 2시간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손된 상수도관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09년. 환경부 상수도관 설계 기준상 지하 1.2m 아래 있어야 하지만 45cm 깊이에 매립돼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직 깨야 되니까 깨면 이제 충격이 가요. 지난해 10월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공사 도중 주변에 있던 상수도관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겁니다. 당시 인근 마을 1,200여 세대에 7시간이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5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심도나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심도. 넘나비가 틀린 거예요. 반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뭐 횡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여건들 이제 재관상은 제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도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공사 담당과 지작물 관리 담당 등 관련 부서들은 공사 전에 반드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의할 점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했더라도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모든 현장에 상주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분들도 일정이 되게 많으니까 저 일할 때 계속 나와서 분위기가 좀 그 도로공사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되게 많잖아요. 공사 담당자와 작업자들이 보다 주의하는 것이 상수도관 파손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장비하신 분들이 이동주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소지를 좀 하고 있으면 상수도관 지도와 설계도가 있지만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 부주의인지 아니면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GIS 문제인지 파악해 면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가운데 발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2,608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2년보다 10.8%가 줄었으며 인명피해는 9% 감소했고 특히 사망자는 40% 줄었습니다. 발화 요인은 부주의가 1,382건에 52.9%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요인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 담배 꽁초, 화원 방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던져 차량과 창문을 파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름 1cm의 쇠구슬을 던져 승용차 유리창과 아파트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흥군이 이장 기본수당을 기존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번 달부터 지급합니다. 현재 각 마을 이장은 기본수당 월 30만 원에 회의 참석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데 기본수당을 10만 원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구흥구는 행정보조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맡은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정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공정하냐라는 겁니다. 천홍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30대 김모 씨.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초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올해 3월 시작되는 돌봄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이 다른 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에 돌봄 교실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학원이나 이렇게 애를 내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계속 뭐 학원을 계속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김 씨의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이 초등학교는 40명 규모로 돌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신청자가 40명이 넘을 경우 12월, 11월생처럼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대로 돌봄 교실 학생을 선정합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발육이 늦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돌봄의 취지가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년월일이라는 그 기준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측의 입장에 학부모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정 형편과 아이의 상태 등을 면밀히 고려해 선정하거나 추첨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생 수 늘어났으면 그만큼에 대한 애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뽑는 기준이라는 게 생년월일이라는 게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돌봄교실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측의 재량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원 예산을 늘려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돌봄 원하면 올해는 전부 다 저희들 수용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신축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요가 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150여 곳의 초등학교 중 10여 곳에서 돌봄교실 초과 수요가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자고 하기에 앞서 돌봄 공백이나 기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4천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무공해 차량 이용 등을 통해 3,967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으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한 16,000여 세대에 2억 5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한 해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모두 8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한 해 정부, 전남도를 포함한 대외기관에서 실시한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 등 81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15억 3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실적이 정부와 대외기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하고 수준 높은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원예 과수 특작 분야 보조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원예와 과수 등 27개 보조 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 원예 현대화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등이 추진되며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딸기 생산 시설 현대화, 노후 난방 시설 교체 등 4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80.6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